네가 박 과장이랑 붙어먹은 증거. 박 과장 와이프한테 보낼까, 네 남편한테 보낼까? 인생 종치고 싶지 않으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. 어, 맞아. 미친 거야. 그러니까 한 대만 갈까 달라고 내 뒤통수. 정신 번쩍나게. 어떻게 이딴 인간을 좋아했나 머리 박아 죽고 싶게! 때려. 끝내게. 안 때리면 나 좋아하는 걸로 알 거야. 동네방네 소문낼 거야. 박동훈이 이지연 좋아한다고! 행복할게. 아저씨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했어요. 아니, 나 할머니 있어서 행복했어. 다 만나줘서 고마워. 내 할머니 돼줘서 고마워. 내가 호랭이 생각을 왜 안 해? 걔 생각해서 이것도 입고 왔는데. 아이. 요거 그림 가격 잘 받아와. 그럼 내가 기념으로 요거랑 똑같은 걸로 양복 한 벌 차. 됐습니다. 어머! 어머 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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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라! 어머 이게 얼마만이니? 언니! 문숙이 있을 때 자주 오더니 왜 요새 안 와? 언니 안 오고 요새 우리 호텔에 돈이 안 쌓여. 자주 좀 와요. 얘 어딜 찔러. 젊은이들이 여기 조그만 사무실에서 컴퓨터 사업을 시작했어. 컴퓨터 사업? 어, 컴퓨터 사업. 나를 믿으라고 했잖아요. 제사상에 술 한잔 올릴 가족도 못 만들었으면서 저만 혼자 나이 먹어가면서 당신이 내 누이였고 딸이었고 손녀였습니다. 다음 생에도 반드시 반드시 다시 만나자.